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십육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네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바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오늘 또 예배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비밀을 더 깊이 체험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일 한다고 성전 세우지만은 스루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한계에 이르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여주시고. 어,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하셨사오니 오늘 또이 험악한 시대에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오직 순수 복음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 교회가 오직 순수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을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깨닫게 하시고 사도의 신앙 고백 따라 신앙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정통 교회, 정통신앙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 강단을 통해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흡의하지 않고 청지기 사상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하시고 이 물질로 언약의 후대를 세우고 참전도 성교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건강한 교회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주시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뼈대 세우는 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철근이 적게 들어가 가지고 무너지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차라리 안 짓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은. 신앙생활 차례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시큰하고 이단에 빠져부고 신앙생활 시큰하고 어 지옥 가고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은 정말로 우리 신앙의 뼈대대 세우는 시간이라 그래 생각하시고 어 매주 이렇게 조금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을 세워가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모든 교단들이 총회가 다 끝났습니다 음, 충격적인 게 뭔가 어, 신앙이 뼈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코로나 좀 지나고 나니까 빠지고 어, 그러면서 또 2024년도 거의 한 해에 나온 통계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합동입니다. 아, 합동이 10만 줄었어요. 그 다음에 통합입니다. 아, 통합이 거의 10만 줄었습니다. 아, 그두개 교단이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20만이 줄었다. 아, 그러면은 나머지 3분의 2, 40만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아, 이만큼 뼈대 없는 신앙생활하면은 실제적으로 세상 바람 부는 대로 분위기대로 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쩌면 성도가 아니고 그건 교인입니다. 그래서 어 어려운 시대일수록 어 성도는 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더 바로섭니다. 홍수가 났다, 다 떠내려가요. 뭐가 다 떠내려? 생명 없는 건다 떠내려갑니다. 냉장고도 떠내려가고,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안 떠내려갑니다. 어디로든지 간에, 가우로 가든지, 어디든지 간에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거 있지요. 초대교회가 그랬고, 개혁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 근래에 교회 돌아가는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탈다락하고 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주의종이 설교만 했지 실제적으로 신앙에 뼈대 있는 진리를 못 가르친 거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지금 이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뭐냐 성령님이 누군가 우리 하나님은 어,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계십니다.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자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세 분인데 한 분으로 계십니다. 어, 본체가 하나다 그래서요. 세 분은 다른데 본체가 한 분이십니다. 어, 그러거는 딱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모르면은 안산능도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져서 뭐니까 신천지 이만에는 지가 또 어,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진리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누가 하나님을 캐도 자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왜그러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이단들은 그거를 아주 큰 소리로 뭐 계속 반복하니까 여러분. 거짓말도 계속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참말로 들려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사람들은 저는 굶어 죽는데도 주체사상 가지고 우리를 말하면 세계보건 한다는 거예요. 세계를 난만해방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 있죠. 사기꾼들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자 그리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 보혜사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아느냐, 육신적인 부분을 아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갈림길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예, 아니요. 아니요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이 원고를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제 말씀을 안 들어도 가서 보면은 다알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매번 모셔 가지고 집에서도 공부하십니다.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귀신들린 사람 봤습니까? 귀신들린 사람 보면은. 뭔가 저 사람 이상하다는 거를 모든 사람이 다 느낍니다. 저는 점치는 사람 보면은 이 사람 뭐가 이상하다는 걸. 또 귀신 들린 사람은 이게 정상하고 달라요. 뭔가 이상합니다. 눈빛 봐도 이상하고 뭐가 이상해요. 그런데 귀신 들려도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안 변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내 삶의 운명이 변화하게 었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삼위한남 중한 분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고백의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믿사오니,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쫙 고백한 제일 마지막에 뭐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세 분에 대한 신앙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님은 누군가, 삼위 하나님 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는 성자 예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성부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성자 예수 그들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한대저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오셨으면은 어떤 일이 납냐 자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된다면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모세가 지멋대로 기록한 거 아닙니다. 모세가 많은 얘기 들었지만은 이걸 기록할 때에는 성령께서 모세에게 역사해 가지고 이걸 기록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읽을 때에.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셔서 이 말씀을 알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무슨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뭐 위에 뭐 바다가 갈라지고안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왜 그러냐?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서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께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계시면 아들 성자 그리스도는 피조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피조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 받고 아들로부터 보내 받고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나오시는 거하고 피조된 거하고 틀려요. 성자와 성부 하나님은 피조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세 분은 똑같이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본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없어요. 그냥 우리가 부르기에 1위 성부, 2위 성자, 3위 성령. 순서상 그렇지 영광과 권위와 본질은 똑같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 보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우리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안에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구원하시기로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다 타락을 했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구원을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내해서 그걸 믿게 되어지면은 성령 하나님이 뭐 하냐? 인처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보증했다는 거예요. 연대보증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하면 안 되지요. 그걸 이용한다는 것은, 아, 난 타락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지어도 괜찮아. 그거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죄를 안 짓는다까지. 그래가지고 타락해도 괜찮다는 말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어야지 엉뚱하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먹으면 이제 하나님처럼 된다. 죄지도 타락 안 한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믿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에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먼저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먼저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구원에 있어서 그걸 소명이라 그래요 제가 이거 저 다락방 나오기 전에 몇번 그려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상한 걸 자꾸 강조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셔요 아담아하고 모세야하고 부르십니다 소명입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새생명이 인자 체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지요?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믿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에서 내가 뭘 아무리 구원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야 들어가라 하듯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시작하면 이제 중생하게 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다음에서 믿게 되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양자가 되어지고 양자 될수 있기는 양자답게 살아야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요. 그거를 성화라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새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럼 내게 새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이 와 계신 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뭐 몸에 느끼고 없고 그런 상황은 왜 영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들어오시고 나가시고의 부분에 육 육체적으로는 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감동은 올 수가 있고 안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분명히 감동은 옵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처럼 은혜를 베꾸신구나 그래서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움을 얻어야 돼요 성령을 모셔놔놓고 손님처럼 저 안에 가만히 계시라고 하고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니까 힘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시면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도 안 생기고요 왜 주인이 계시니까 기도하면서 그 주인이 내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주의 말씀을 자꾸 깨닫게 가르쳐 준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죠 둘째입니다 성령을 모신 자의 정체성과 성령충만입니다 성령 내주하고 성령 충만하고 틀립니다. 성령 내주는 내가 구원받은 상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계시는 상태, 그걸 성령 내주라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역사 서서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내주한데 성령 충만 안할 수가 있어요.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내주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것을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Yeah. 이런 부분은 막 감격스럽게 아멘 하셔야 돼요. 저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됐다는 사실에 저는 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로 그래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한다. 내 속에 성령 계신 줄 믿으셔야 돼요. 그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필연적으로 겪는 내적 갈등이 존재합니다. 평안한데 평안한데 갈등이 있어요. 그게 무슨 갈등이냐면은 우리는 육신의 체질, 죄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 놓으면 이름이, 성이 뭐예요? 바깥에요. 긴가 되는 법이 없어요. 아담이 아들 놓으면 어떻게 되냐? 아담이에요. 계속 아담입니다. 그 죄의 성이 내려와요. 우리 주님이 그걸 값으로 씻어줬고, 친분으로 자녀 삼았지만은, 우리는 늘그 죄의 성을 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버렸어. 그럼 성령은 우리 체질대로 사는 걸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하나님 자녀인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그 그렇게 하지 마라. 자녀답게 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해요? 육신은 자꾸 세상 거 하고 싶고 이래요. 그거를 육신의 소욕이라 고 그러고 성령은 그러면 안 돼. 이제 이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요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그게 우리에게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어거스틴도또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스 7장에 지난번에 우리 다 배웠잖아요 뭐라 그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한경직 목사님이할까 빌리 그레미를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거 있는 거 갈등을 가지고 나는 왜이렇냐 하면 안 됩니다. 성령에 그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사이에 갈등을 격장 안 믿는 사람은 저안 믿는 사람은 뭔뭐 저런 거요근데 저런 그은왜 그러냐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갈등을 안겼습니다 양심과 재성의 갈등까지 근본적으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때문에 갈등은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불신자는 기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갈등 격려 안 그렇습니다 전혀 기도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해보십시오 갈등 온다니까 아유 내가 왜 어색 기도 안 하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는 성령의 소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갈등 경험하는 자체가 긍정적인 요소예요. 아, 내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구나. 그걸 축복으로 여겨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어떤 분은 마. 한참 있다가 쌓아놨다 쌓아놨다가 한방 터지고 얻어맞잖아요. 저는 육신의 소욕 조금만 따라가도 성령의 소욕이 절 간섭해가지고 어, 그런 게 뭐라 그럴까요? 이 자랑은 아니고 일찍 일찍 고쳐집니다. 어, 들 쎄게는 뭐한참씩 두드러 맞기도 하고 그게 또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사이에서 갈등되는 부분이 있다.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걸 긍정적인 효과로 받아요. 자, 성령의, 소,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 내게 필요한 건 뭔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 충만함을 뭐로 비유했냐면 술 취함으로 비유했습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술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몸을 제대로 못 가놉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술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성령의 지배함과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뭐냐? 성령충만입니다. 술 계속 먹으면 계속 술에 취해 있고 계속 술이 주인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 버려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으라 붙들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붙들기보다는 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뭔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라고 했었습니다. 저 외울라고 외운 게 아닙니다. 자꾸 보니까 외워진 거예요. 그래야 웠습니다 내가 이거 외울라고 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고 그게 암송이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인격적인 요소입니다. 지금 뭘일 해놓은 거를 얘기하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는 내가 교회 와가지고 의자 사놨다, 교회가 강대상 사놨다 이거 아니고 성령 충만의 열매는 인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뭘 원하냐? 내 자신을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 닮아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요 이거 피아노 바뀌었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그랜드 피아노 산 사람 누군지 압니까? 어떤 집사님이에요. 그때 그 700만원 주고 샀다니까? 그때 은혜 받았다고 뭐 했는지 모르지만, 질문 받았는데 지금 어디 갔느냐? 지금 어디 가가 없어요. 없다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 설교하고 메시지 할때 제일 중요하게 연기하는 건 뭔가 내가 구원받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삶의 구원을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뭐시크뭐 하고 뭐 어느 날 절에 가서 앉아있을 수도 있고 그 얼마나 그게 비참한 건데요 그거는요. 비참한 건데. 성령의 충만함. 그 열매는 인격적인 겁니다.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성숙한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의 모델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한 주간에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일주일 동안 카린다딱 나놓고 내가 오늘 누구를 우리 가정을 사랑했냐 사랑하지 않았냐 사랑한 숫자가 많았냐 아, 욕하고 미워하고 막 했는 숫자가 많았냐 딱 해보시고 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꽃표 사랑 가지고 한 개만 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아홉 가지 중에 첫째 사랑 가지고 한 주간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 희락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믿제 기쁨이 내가 있냐 한 주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일곱 주칠일 동안 계속 꼽표가 있는지 그래도 공표 믿게 했는지 예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는 뭔가 성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게 은사를 주었다. 그거는 뭐 때문에 줬느냐? 내잘 먹고 잘 살았고 준 것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요. 그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본도전서 12장 4절 은사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도 유익하지만은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교회에게 유익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전도가 성교되어라 의사는 뭔가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고유한 재능입니다. 그부살얼 같은 경우에는 고유한 재능이 있어 가지고 성막 만드는데 지혜와 성령 충만해 가지고 성막 만드에 쓰임 받았는 거 있죠. 브리스킬라 부부는 텐트 잘 만들어 가지고 전도 성교에 쓰임받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에 섬기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쓰임받은 것이 있습니다 재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는가? 성령님도 주시고 예수님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즉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주시는 분은 동일하 주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한 분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시는 분은 같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시나 각 사람에게 다 줍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기를 위해 주고 은사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저는 참 보면은요. 이렇게 내게 뭐 사람들이 보기 전 달란트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요 저 사람의 저 달란트 있다 해가지고 내가 그 부러할 거 있느냐? 전 부러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태생적으로 이게 목회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다른 거돈 많이 벌었고 누가 뭐 출세하고 그게 안 벌었고 그럼 저는 뭐 내가 목회하는 거 이게 제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은사가 각각 다 있을 겁니다. 그럼 비교할 필요 없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성기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받은 우리가 취할 태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태도는 뭡니까? 이게 내 거야. 그 내가 내 재능 가지고 내가 벌었으니까 이내 거야. 그거는 틀린 생각이다 우리의 태도는 청지기란 겁니다. 다섯 달란트 줬고, 두 달란트 줬고, 한 달란트 줬다. 그 청지기에요. 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잠시 80년, 9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시기 때문에 그 청지기로 살아간다. 선앙 청지기처럼 섬겨야 된다. 그래서 받은 우리에게는 합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사를 사용해요.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 어떻게 봉사했는가? 수다 잘 떨고 말 잘하는 사람 있지요. 그 은서예요. 그런 분은 어디 들어갑니까? 새 신자 반에 들어가 가지고 이 처음한테 서먹서먹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잘 이렇게 얘기하고 풀어 나가고 그거 그렇게 쓰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큰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지만은그 중에 가장 큰 은사인데 이것 빠지면은 그 다른 은사 전부 다 헛것이 그 되는데 그게 고림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께 보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 울리는 깽가리거 믿음 있고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 몸을 불사리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그런 그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 교회는 서로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다른 은사 별로 없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것만. 성도들을 안 미워하고. 서로 사랑만 해주고, 나누어 주면 됩니다. 정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세상 가운데 우리로 작은 예수로 그 향기를 드러나면서 살려 합니다. 그게 증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예수들이 합해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복음 공동체에 이루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 나를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이게 영 영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을 그거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하시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알고 어, 실제적으로 참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시고.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변화시켜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귀한 열매 몇 개를 주님에 주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사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는 우리 위해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인척 보증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주인으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가지고 우리를 서로 섬기고 공동체를 굳게 세워나가는데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 내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도 유익되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인격이 주님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주님 닮는 작은 예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대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